천국을 얻기 위한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마라톤은 너무 빨리 달려도 안 되고 늦게 달려도 안 되고 스페이스를 잘 맞춰서 끝까지 완주해야 그 마라톤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몇 번 실패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몇 번 성공했다고 그것 또한 다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마지막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경주장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완주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상급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인생을 논할 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달아날지라도 열심히 달릴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경주를 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완주하고 정도로 그런 사람만이 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며,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노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곧 나의 인생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원하든 원치 않든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등해야 되죠. 성적 좋아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꿈들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편법을 쓰며 그리고 여러 나쁜 방식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냥 돈 벌고 다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는 칼라하리라는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는 풀이 많지 않아서 들짐승들이 풀을 찾아 항상 이렇게 다니는 풍경을 보게 된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는데 이 산양의 기질 자체가 뒤에 처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에 가야 되고 또 환경적으로 앞에 있는 양들만 이렇게 풀을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풀이 많지 않다 보니까 풀 경쟁과 기질이 합쳐져서 막 계속 앞으로 달리다 보면 이게 앞으로 가야 된다는 이게 잠식돼가지고 풀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조건 앞으로 뛰다가 대형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에 깊은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도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뒤에 있는 양이 막 쫓아 앞으로 가다가 툭툭툭툭 떨어져가지고 다 몰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젊었을 때 너무 빨리 가는 거 안 좋아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빨리 안 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저도요 사실 30대에 뭔가 큰 걸 이루려고 했어요. 이루기는 그냥 하여튼 고생만 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젊었을 때는 좀 고생도 좀 해보고 실패도 좀 해보고 쓴 잔도 마셔보고 이래야 사람이 연결어서 가서 나이를 먹으면서 점진적으로 잘 되는 게 아름다운 것이지 젊었을 때 갑자기 팍 커가지고 40대부터 꼬꾸라지면 안 돼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완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와 정비례하면서 믿음이 쭈그러들면 안 돼요.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야 돼요. 10시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세 가족 이렇게 인사하고 복도에 있는데 어느 딸이 엄마
오늘 설교 잘 들었어? 이런 걸 엄마가 살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옆에 있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 목사, 우리 엄마가요, 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 오려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오는. 근데 이게 사실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승자는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운동장에 서서 경주하는 경주자라는 거예요.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의 경쟁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서로 경쟁. 남편, 어떤 남편들은요, 목사님, 저는 걱정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집사람 매일 교회 보냅니다. 제가 덜 간섭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어, 그래요? 그럼, 근데 웃고 있지?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죽으면, 자기, 제 마누라, 바지 가리기 붙들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지 몰라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한 사람 구원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은 개인적이에요. 때문에 누가 뭐 믿음 빌려주고 그런 것도 없고 바지 까르기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 보니까 한날 한시에 같이 돌아가시는 분 있다 없다 말뿐입니다. 여보, 당신 죽으면 따라 죽을게.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아멘. 믿지 마세요. 혼자 가야 돼. 오직 주님만 우리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딱 떠나갈 때 주님이 탁 오셔서 손 내미시면서 이리 오느라 하고 손 잡아 주시면 그게 성공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잘 사는 것도 소용없어요. 천국 가보면 이 땅에 너 1억 3 내봐라. 펜트하우스 살았니? 새빨살이 했니? 아니면 메이크업 입었니? 시장 옷 입었니? 차 뭐 탔니? 테코 탔니? 아니면 외제 탔다니? 안 묻는다니까.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있을 때 폼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지, 딱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는요 단 한 가지 올라갈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잠시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배부르고 행동한 것, 그건 너무 도취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이루어야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든지 간에 나사로는 대문간에서 맨날 그 부자가 먹던 음식 찌꺼리, 갈비뼈 찌꺼리, 이거 떨어진 거 얻어먹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천국 가보니까, 나사로가 딱 천국 가보니까 세상에 그 부자가 돈 가지고 천국 산 줄 알았는데 천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자기 집에서 거지 노릇했던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네? 여러분, 이거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천국 가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영화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바람 같은 거예요.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도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거나 헛송 세월하지 말고 정말 목표를 딱 세우고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여서 하늘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목사라고 상급이 많고 집사라고 상급이 좀 적고 평순으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목사님들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네. 아니, 정말에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대. 갑자기 막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잔치, 큰 잔치를 베스라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때 물어봤어. 왜 이렇게 큰 잔치를 하십니까? 세상에 천년 만에 목사님이 천국 왔단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집사도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참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몰라. 내 옆집에 시험 치는 시험 날이 가까우는데 내 옆집에 친구 집에 불이 꺼졌으면 기분이 좋았어.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저놈도 공부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국에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경주해서 상급 얻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예비되어진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꿈이고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첫째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향방이 없다, 허공을 친다, 이 말은 뭡니까? 헛고생한다, 뭐 목표가 없다, 방황한다, 불확실하다, 이 말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두가 밤낮 가리지 않냐고 막 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숨쉴 틈새도 없어요. 바쁘다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지난주 왜 교회 못 오셨어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바빴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바쁜 게 가치입니까? 돈 버는 게 가치냐고요. 공부하는 게 가치냐고요. 사업하는 것이 가치냐고요. 그건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이들에게 젊음은 너무 아깝다. 젊은 이들에게 젊음을 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 이게 뭐냐면 젊은이들은 인생의 한 통하게 가장 왕성하고 아름답고 총명하고 혈기 나고 막 살아있는 그 기운의 세월들을 주었지만 젊은이들은 그것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방황하며 그 젊음을 다 소진해버린다는 거예요. 늙어버려 보니까 너무 그냥 헛송 세월해버린 젊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늙어버린 사람들이 그냥 허탈한 가슴으로 하는 말이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주는 것은 너무 아깝다. 자기가 젊었을 때도 방황했어.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표 설정을 잘못하니까 뺑뺑이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름다운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인생 헛송 세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토막토막 나서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은 10대와 20대, 20대와 30대, 40대, 50대, 60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방황하고 헛송 시절을 보내버리면 나이 먹어 50, 60대 고생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릴 시기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먹었을 때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는 학생들은 다 인내하고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공부하면서 자기를 개발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나이 먹으면서 점점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게 공평한 거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논다니 그런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름을 모르니까 내버려두지, 이름만 알았으면 그냥 파버릴 것 같은 느낌. 그게 노래라고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노래예요. 그게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맨날 이만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며 사는 것이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해라 이 말입니다. 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아이에게서 쟁기 박간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밭을 갈아보니까 이게 도랑이 뭐 이게 구불구불구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구불구불하는 게 뭐 보고 밭을 갈았냐 했더니 풀 뜯는 소를 보고 갈았다는 거예요. 풀 뜯는 소가 풀을 찾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꼬랑이 구불구불한 거야. 야, 그렇게 하니 목표를 설정해라. 저 밭 끝자락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밭을 갈아라. 그랬더니 움직이지 않으니까 펴트가 쫙 있으니까 갈았더니 똑바로 가더라는 거야. 인생은요, 방황이라는 것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 방황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 의미 없이 사는 것. 제가 학교 조금 필리핀 학교에 대해서 좀 연구한다라고 근래에 학교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극쟁이 목사님, 극쟁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꿈이 없다는 거야. 자기들이 왜 공부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성적 좋기 위해서, 성적 안 좋으면 부모님한테 막 괴롭힘 당하니까, 여러분, 내버려두세요. 성적 안 좋다고 너무 그러지 마셔요. 그 성적,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걸 저를 보면 압니다. 머리 너무 많이 돌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 여러분, 조그만히 보면, 머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머리 아주 좋고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사람이 다, 대부분 어디 가냐, 큰 집에 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에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인생에 목표가 없었어.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모르면 방황이 끝없어요. 여러분, 돈 없을 때는 돈 좀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막상 돈 가져보세요. 그 가슴 속에 예전에 몰랐던 허전한 거, 허무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외로움과 이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결혼이라고 해보면 행복할지 해보세요. 더 힘들어. 그런 게 있다니까. 안 해보시는가 모르겠지만 힘든. 아, 왜 이렇게 내 속을 떠는지 모르겠네.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행위와 모든 땀 흘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길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만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규를 지키기가 있어요. 이러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스타트 라인에서 막 달리지만 남의 선수 라인을 밟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밟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몸무게 지켜내야 돼요. 원칙이 있어요. 모든 경주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원칙 없이 냅다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빨리 달리려면 대형사고 난다니까요. 스프링북 된다니까. 낭떠리 떨어져요. 그 딱 믿음만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방향 설정이 똑발라야 돼요. 공부, 사업, 결혼 아니면 뭐 모든 행위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모든 행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인생은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있어야 될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질서 속에 머물러야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내 잘났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배부름을 목적 삼고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자기 만족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회에 악을 끼치고 그래서 함께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숨쉬는 이유도 일하는 이유도 땀 흘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곳에다가 탁 초점을 맞추면 그 가는 과정도 아름다워지고 편법 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무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은혜라는 게 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르고 싶은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가는 것이 분명히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나를 들어 내가 다다르고 싶은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없이 경쟁하여 가게 되면 내가 그곳에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두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희생시키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은혜로 가는 길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잘 되는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생을 막 달리고 또 달리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들고 상처 주고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의 목적을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영광에다 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줄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면 하나의 빵을 놓고 빼앗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믿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이 그 믿음으로 가면 그런 길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한없는 피비린 나는 경쟁 속에 내몰려서 눈 잘못 돌리면 시스 뿌리는 칼날이 내 목을 잘라내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내몰려 악바리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성공이 한 데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두면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자꾸 여기서 도와주고 저기서 도와주고 이렇게 채워주고 할렐루야. 돈을 빌리면 얼마나 안 입고 온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도움이 오면 내가 도움 안 받으려고 자기가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야단이야.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당신이 도와주는 게 너무 행복하대. 야, 니 모르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답답해 미치. 설교 오래 할 수도 없고. 오래 해봤자 은혜도 더 뭐. 하여튼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나 뒤에 끝 잊어버린다. 슬픔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푯대를 향하여 푯대가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땅의 것을 잡으려 하면 땅의 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삼켜버려요. 이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점 안 맞추고 인기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단 한 분도 성공한 예가 없어요.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여기 왔어도 제가 이렇게 어제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했더니 한두 분 정도가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아주 열심인데 저건 아닌데 하는 느낌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하는데 저건 아닌데 하는 그게 뭐냐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두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모든 행위를 그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의 신앙생활 오래 가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딱 정돈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찰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 것을 잡는데 소모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그분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박수 받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면 되죠. 가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수 안 된 걸 감사하게 이기세요. 뭐 복음 가수는 괜찮고 하나님 영광이니까 가수들은요 가장 사모하는 게 뭔 인기 끊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좋다 이 소리 듣는 거야. 그 소리 들리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다 화려한 종민빛과 아름다운 세션 만들어가지고 막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춤추고 아이고 먹지 못하고 살 빼고 물 먹고 절제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촤악 모아져 촤악 스포트라이트를 촤악 박수 촤악 하고 음악 촤악 나고 막 정신없이 1시간 내지 1시간 2시간 춤추고 나면 자기가 영웅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오빠 오빠 오빠가 문제야. 그 남자들 오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공연이 탁 끝나면 탁탁
이 뭡니까? 전기불 내리는 소리. 스위치 내리는 소리. 어떻게 보면 저기서 어둠이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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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오고 꽉 메었던 사람들이 썸을 빠지듯이 촥 빠져나가면 그 텅 빈 공간에 몰려오는 고독과 허무감들이 그 가슴을 확 채우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못 이겨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 가수들이잖아. 그래서 지쳐 지쳐 외로운 산장에서 나 외로이 산장에서 노래 그리고 홀로 고독하게 죽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람에게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면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표 삼기를 원합니다. 당신 왜 삽니까? 당신 그렇게 왜 땀을 흘립니까? 당신 그렇게 그 분노를 참아냅니까? 왜 그렇게 극기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두 번째로 우리가 상을 얻으려면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된다. 24절 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주차가 마라톤은 특히 10km, 20km, 30km 이런 지점에서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이 콱콱 막히면서 막 콕 쓰러지고 싶은 그런 중독감이 들 때 그때 아, 나 못 뛰겠다 이 생각만 해버리면 못 뛰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고 이를 안 물고 참아내면 어디선가 또 다른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려거나 특별히 아름다운 일을 하려 하면 할수록 한계들이 많아. 정신적인 충격들과 그 다음에 실망들과 좌절들과 시험들이 많이 와요. 고통들이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상을 얻으려면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고통을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이 열리면 선수들이 그 운동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몇 킬로짜리 모래주머니를 이 장띠기 달고 산을 뛰어오르면 막 죽을 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거예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 고통을 참아내느냐? 메달 따면 나 인생 짱이라는 거야. 그 메달 금메달 따 올림픽 금메달 따니까 상금이 5천만 원이고 여기저기 주는 포상금 그리고 매달 뭐 종목마다 다른지를 모르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금메달리스트가 전 이야기한. 매달 150만 원 준대. 근데 그 친구가 매달 두 개 땄어. 근데 얼마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매달 한 개 떨면 평생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할렐루야. 중간중간 살기 힘든 순간 나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 안 들겠어? 그러나 그걸 참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 이익을 위하여 일하다가 고통당하는 것은 참은 걸 더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 직접적 내 빵과 관여되지 않는 일들을 할 때 억울한 소리 듣고 안 좋은 결과 나오고 사람들한테 빈장 듣고 이럴 때 그 마음에 부담감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일일수록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설렁설렁 살아서도 안 돼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신방 가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그 집사님 집에 좀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꿈꾸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아, 나 이 정도 성공했고 이 정도 안정됐으니까 나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꿈으로 합니다.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영의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하여 더 나은 가치,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오늘의 편안함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노를 저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름질할 때 인생은 경주인데 너무 아이고 목사님 나 어제까지 하나 올해 내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에 좀 쉴래요. 쉬어봐라. 쉬려면 쉬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실화를 영화화한 건데 그 주인공인 에릭은 영국에서 영국 선수인데 100m 금메달의 가장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경쟁자들 다 이겨내고 그 고통의 코스를 다 참아내며 가장 유망한 선수가 되었는데 불행히도 올림픽 경기하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에릭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경기를 평일로 좀 옮겨달라고 했더니 이 100m 이 결승은 너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많아야 되니까 주일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엘릭은 출전을 포기합니다. 내가 금메달을 따지 못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전을 거부하고 어디 갔겠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속으로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름만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너는 옹졸한 사람이라고. 니만 예수 믿냐? 어? 다음 주 가면 되지. 그 중요한 인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를 놓치느냐고 막 조롱했어요. 그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일 성수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기 대신 100m를 갖다가 헤럴드라는 친구를 보냈는데 뭐 메달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일에 있는 400m의 경기에 나갔어요. 그런데 100m 선수가 400m를 못 뛴다는 거예요. 주법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0m,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놓쳤으니까 400m 한번 뛰어보자고 나가 출전을 했는데 나갈 때 미국에 있는 미국 친구 중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구절을 써가지고 에릭한테 딱 지어준 거예요. 근데 에릭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시인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400m를 뛰었는데 메달 땄겠어? 안 땄겠어? 아니, 안 땄으면 왜 제가 말하겠어요? 메달 땄어요. 땄는데 메달 따고 난 뒤에 어떻게 네가 100m 달리기 선수가 300m를 어떻게 메달 딸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200m까지는 내 한계치쯤에 따르고 정말 죽으려고 뛰었고 200m는 내 힘으로 뛴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다. 그래가지고 에릭은 믿음의 증조도 지켰고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국에 다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하는 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해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지켜나가기 쉽지 않아요. 아멘. 지켜나가야 돼요. 고통이 있어도 참아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다 하지만 식당에 가면 안 행복해요. 막 더운데 막 땀 삐직삐직 흐리고 막 수백 개의 그릇을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식사하고 나면 누군가가 또 설거지 하시겠지. 여자분들이 이런 거야. 목사님, 그런 까진 표현을 해도 설거지가 힘이 들 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남자들 보고 장모님들 보고 들어가서 하라고 했더니 요즘 남자분들이 설거지 잘해. 정말 잘해요. 빨리.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가난교회 와가지고 설거지를 하느냐고. 참아야 돼요.
아름다운 일일수록 참아야 돼요. 세 번째로 따라서 상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 인내와 절제는 좀 다른 거예요. 인내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고 절제는 self control, 자기 통제를 해야 된다.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자기 통제 능력. 보십시다. 이 절제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 운동 선수들이에서 이제 많이 썼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올림픽을 나가거나 이렇게 운동 경기 나갈 때 다 이렇게 나가기 전에 규칙을 딱 정해가지고 그 규칙에 사인해서 그 규칙대로 훈련하고 더 이렇게 인내력과 막 이렇게 참아내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 극한 훈련도 하고 막 일부러 빠따 맞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고통을 다 이겨내는 참아내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하는 그 운동선수들은요 이게 멘탈이 강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멘탈이 강해야 이게 할 수 있어요. 멘탈이 무너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칼과 창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럴 때 그걸 이겨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너무나 많은 조절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체중 관리라는 겁니다. 체중 관리가 이게 딱 자기 급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100g만 넘어가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 금메달 땄던 서재혁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1등을 한 게 아니라 2등 했는데 금메달 땄어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선수가 체중이 400g 오버가 돼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배고픔을 못 참아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400g이 팍 깨버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훈련했는데 금메달 박탈당했다잖아. 아이고 여러분 다이어트 잘 됩니까? 안 된다니까. 아, 목사님 저는 6시 이후로는 어떤 일도 안 먹으려 합니다. 근데 밤 12시만 되면 배가 꼬르륵꼬르륵꼬르륵 하면요. 막 피자가 왔다 갔다 하고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에이구 다음 주부터 하지 먹는 사람 이게 요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금식해 보니까 이틀 딱 지나고 이틀 반 되면요 이게 주님이 절대로 안 보여요 이게. 제가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해가지고 수없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걸음이 안 가려고 해도 예배실로 안 가 있고 예배만 끝나면 식당 앞에 앉아 있어. 나도 모르게 식당 앞에 앉아 있어서 그 구수한 된장 냄새가 그 된장국 냄새가 쭉 평소에 먹지도 않는 거라니까. 그런데 금식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먹고 싶은지 몰라. 이게요 절제가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3일 참자. 20대는 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참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나는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을 갔었어요. 고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금식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금식하려면 기도원을 오지 마라 하고 막 욕해버립니다. 이렇게 욕 있잖아. 그런데 그분이 지론이 뭐냐면 먹고 힘내서 기도하라.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그 말씀이 기억도 안 나다가 이게 이틀 반만 되면 그게 은혜로 다가오네. 먹고 힘내 기도하라.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밤까지 참는다 이러다가 먹고 힘내 기도해라. 이게 막 와서 막 피에 딱 꽂히니까 어디 가 통닭집으로 내려가. 기도원에서 조금만 내리면 꼭 통닭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먹으면 찝찝해요. 찝찝하면서도 뭐라고 일하는지 아세요? 먹고 힘내서 기도해라. 그런데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주님 나 먹고 기도하고 힘통수로 기도하겠냐고.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이틀 반 굶고 통닭 먹어보세요. 확 깔아져 버려요.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돼.
중권증 같은 게 와가지고 이게 막 졸리고 더 힘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게 절제가 참 힘들어요. 절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혈기 없는 사람 없어요. 성질 없는 사람 없어요. 아멘 합시다. 다 제가 볼 때도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신 듯 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화낸다고 해서 화 전혀 내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냈어요. 화내도 될 자리에 화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내서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때는 화내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저도 목회하다가 살다 보니까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상상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가 양심적이어야지. 내가 이 상처받는 영혼으로 갔으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 교회 정문에 방을 붙이는 거야. 김호철 목사 시험 들었으므로 오늘 주일 예배 휴강? 하고 쫙 해가지고 함께 딱 해보세요. 교회가 되겠냐고. 감정을 극복해야죠. 아멘 합시다. 기분을 극복해야죠. 그건 윗선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윗선이 아닙니다. 화가 나도 여러분 음악하는 연주자들도요. 연주자들이 삶이 힘들잖아. 바닥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막 집에 가면 우리 둘째이 연주자 생활을 좀 한 거 제가 봤기 때문에 형수하고 맨날 싸워요. 뭐 가지고 싸워? 돈 가지고 싸워. 돈 가지고 싸우다가 딱 스테이지 올라갈 시간이 오면 딱 옷 다 입고 스테이지 올라가면 사이즈부리 연주하면 색소폰이 막 불어요. 절제, 감정 조절 능력. 아멘 합시다. 참아야 될 때는 참아. 특별히 교회는요. 이게 절제가 꼭 필요해요. 성도들끼리 대화할 때도 절제해야 되고.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상처가 되는 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오늘 좀 별로 잘 안 웃으시네. 그만합시다 그럼. 그 최민호 그 유도 선수가 있는데 금메달 그 이분도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분인데 이분이 그 매스콤에서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훈련할 때 힘들었냐고. 네, 정말 힘들었고 매일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아내니까 금메달 따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과 규범을 따라 살아가야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속적인 가치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사실 가치 따라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가족들이 우리 가는 길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외면하고 왕따 당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잘 참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사람 앞에 욕 듣고 왕따 당하고 힘들고 하여튼 주님의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참아내면 믿음의 가치를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참 이 말씀이 제겐 정말 큰 느낌으로 다가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사니 인생에 황혼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절제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믿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가 천국 소유하는 거야. 천국을 얻기 위한 경주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성도 되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표 하나님 영광에 두고 인내하고 절제해서 그 나라에서 상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